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대가 의과대학 내년 입시 선발 인원을 진통 끝에 125명으로 결정하고 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대 정원 가정을 보면 충북대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 의대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증가 규모가 다른 대학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내후년부터는 선발 인원이 원래 배정받은 200명으로 늘어나 대폭 증원에 맞는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교무회의에서 의대 선발 인원을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125명으로 결정한 충북대가 학생 정원 조정 계획안을 대교협에 제출했습니다. 조정된 의대 정원은 법제심의위원회와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 3단계 절차를 밟아 5월 중으로 학칙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북대의 의대 선발 인원은 내년 입시에 한해 125명이고 내후년 입시엔 정부로부터 원래 배정받은 200명이 됩니다. 실제로 충북대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선발 인원을 2025학년도는 125명으로 조정했지만 2026학년도는 200명을 선발한다는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의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이유는 증가 규모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북대 의대의 경우 내년에 171명을 선발키로 했는데 기존 정원이 142명으로 충북대보다 훨씬 많아 증가 인원은 29명에 그칩니다. 충남대 의대도 증가 인원이 45명으로 충북대 의대 76명보다 적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는 교수진과 강의실, 실습 여건 등 개교 수준의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충북대 의대나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들을 좀 더 넓혀주려면 결국은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사회가 저는 더 넓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너져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은 그 첫걸음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한편에 충북대가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25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충북도는 다른 시도 거점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150명 이상의 정원을 갖고 있다며 충북대도 거점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최소 150명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대는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입학 정원 100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어제 오전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정부가 배정한 100명으로 증원하는 변경안을 의결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 측은 내후년인 2026학년도의 경우 이미 3월 말에 100명을 선발한다는 시행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청주 동남지구에서는 차량 접촉사고 이후 당황한 SUV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내달리면서 길가에 서 있던 1톤 화물차와 작업자를 덮치는 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건물까지 관통해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석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는데요. 이 차량에 치인 6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동남지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서로 직진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의 뒷부분을 승용차가 추돌합니다. 사고 충격에 SUV 차량이 잠시 휘청거리더니 웬일인지 멈춰서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좁은 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붙은 이 차량은 건물 앞에서 건물 보수 작업을 위해 서 있던 사람과 1톤 트럭을 그대로 덮칩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을 관통해 반대편까지 돌진했고 주차된 차량 석대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찌그러지고 건물 유리창이 다 파손돼 현장은 아수라장인 상태입니다.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쾅 소리 나면서. 유리창이 닫혀있는 상태인데도 이제 그 소리가 들렸을 정도니까. 이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접촉사고 이후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6월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충전할 때 지급하는 선불령에서 결제 이후에 지급하는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기대했던 가맹점이나 사용처 확대 계획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돈 200g 1인분을 12,000원에 판매하는 청주시의 한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오는 7월부터 착한 가게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할 경우 기존 7%의 인센티브에 5%를 더해 결제 금액의 12%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6월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결제 후 지급하는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비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 겁니다. 소비 감소 그늘에 빠진 착한 가격 업소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청주페이를 들고 착한 가격 업소로다가 와서 한 푼이라도 더 쓰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테고. 청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30만 원 한도 충전 시 7%를 지급하는 선불형에서 결제 후 지급하는 후불형 캐시백으로 전환합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으로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대형 병원을 이용하거나 농민들이 농촌의 유일한 판매 시설인 농협마트를 갈 때도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청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선 부정유통 방지 등 지역화폐 제도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선불형인 경우 가끔 이제 부정유통이 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유통을 좀 없애기 위해 이렇게 캐시백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페이 제도 변경을 한 달 앞둔 청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충전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청주페이 앱을 통해 초특가 할인과 쿠폰 행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이 첨단 재생 바이오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신기술 실증이 허용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안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첨단 재생 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중심 특화 병원 등을 유치해 임상 연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받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와 출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고 기본 5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도내 8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신청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약사회와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 클래스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들에게 마약 소지, 투약만으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와 첫 협약을 맺은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시군으로 협약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전체 교직원에게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육 현장의 업무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에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커져 도입하게 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별, 법원별, 기관별, 재판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양군이 사용 연한이 다 된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환경을 생각한 관광 상품으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양의 한 활공장입니다. 단양군에서 성수기에 활동하는 파일럿은 130여 명으로 1인당 최소 2대의 패러글라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패러글라이더의 사용 연한은 10년이지만 안전을 위해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로 봤을 때는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2년에 한 번씩 새 장비를 사서 계속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거죠. 수명을 다하고 버려지는 패러글라이더의 원단이 단양군의 관광 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역의 한 기업과 협업해 다용도 파우치와 에코백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도담산봉과 이끼터널 등 단양의 대표 관광지를 연상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됩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무척 중요하고 환경도 무척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환경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좀 기념품 개발을 하면서 패러글라이더는 원단의 특성상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다른 색상이 생산되는 만큼 희소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분들이 사가시는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매년 단 50개 정도만 생산이 컬러별로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양군의 대표 관광지와 스포츠를 연계한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1분기 청주시의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무역 수지는 42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2.9% 감소한 49억 4천만 달러로 수입은 29.3% 줄어든 6억 8천만 달러를 집계됐습니다.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가격 회복과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상승했지만 2차 전지는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52.8% 하락했습니다. 충주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모범 근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는 베트남 국적의 5명, 인도네시아 3명, 필리핀 2명 등 8개 나라 근로자 15명으로 기업체가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한 것입니다. 수상자들은 성실하게 장기 근속하고 동료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도운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들의 차량이 충주에서 연이어 압수 조치됐습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A씨와 지난 14일 충주시 연수동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60대 B씨의 차량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3회 이상, B씨는 8회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이후 사망사고 및 상습 운전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 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는 어제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 지회에 장애인 리포트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라이온스협회는 충북 장애인 차량이 노후화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윤정숙 충북지구 총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